관직 파수꾼과 교내 파수꾼이 20장의 명을 받고 광화문 좌우측으로 도열하게 됩니다. When the commander starts shooting, the gate guards stand in line in formation. Okay, I'm ready to begin. 지혜자치가 시간도 매우 오겠대. 차용단한테 세례치마스. 거기 들어가세요.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이제 수문장이 하수군을 접관하겠습니다. 접관은 경북대전 경전에 등장하는 단어로 교대 수문장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광화문을 지킬 군사들의 복장, 병장기, 신원 등을 점검하던 절차입니다. 이때 칠하치는 탁을 올리며 수문장을 뒤따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탁은 명이라고도 하는 작은 종으로 군사들에게 명령을 전달하거나 고적을 쫓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신호용 악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문장이 수문군을 접관하는 모습을 관람하고 계십니다. According to the historical record from the Joseon Dynasty, the commander's charge is to take the parade of the wings and review the armors and weapons of the gatekeeper. When they special each conversation, they bring the weapon delivery to you. Now the commanders can go to inspection of the gatekeeper. 조선시대 지도자가 시몬쇼가 광화문 시에서를 兵士たちの 中で 과거에 罪를 犯した者や 不正行為した者がいるかを調べました. また 兵士たちの 衣装や 武器の状態を 点検すると 記録されています. ただいま その 様子を 再現しています. Paskun은 수문장의 명을 받고 영군 직소로 복귀함으로써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The outdated gate guard came back to the military base under the skin. 임무에 따라 시위대가 시간의 명령을 받고